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회 예결위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내탓 공방만 가열되며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예결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지키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어젯밤 8시부터 예결위원장석 점거에 돌입했습니다. 최종적인은 도교육청하고 부탁해요. 같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개수정. 아니 오늘은 신뢰를 하기로 하고 신뢰하고 아무튼 개수정 다시 해주세요. 예산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농성은 14시간 만인 오늘 아침 풀렸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결위까지 점거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도의원을 본분을 망각한 채 예결위의 장악은 있을 수도 없는 행동으로 그 책임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회견으로 맞섰습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파행의 원인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삭감한다는 예산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미 정하고 삭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예산은 거수해서 그냥 부결되고. 새누리당은 집행부가 요구하면 의결해주던 그동안의 관리가 더 문제 아니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이라며 서로의 입장차를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산안이 해를 넘기며 준예산 체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점거는 풀렸지만 여야 도의원 간의 입장차가 커 추가 파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